세도우스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드디어! 세도우스키! 드디어! 승채씨가 드디어! 굉장히 보고 싶어 드디어. 있었던 바로 아주 심하게 그 브랜드입니다. 근데 승채씨는 세도우스키를 뭐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시고 어떤 브랜드식으로 경험을 네. 해보신 건지 그 저는 네, 연주해보고 싶었던 베이스 중에 하나. 아, 그렇군요. 이제 써 이제 예전에 팬더 올드 팬더 쓸 때 이제 존서 나오고 존서 베이스 그리고 이제 이 섀도스키, 사도스키, 섀도스키 뭐 이런 네. 이렇게 불리는 이 베이스가 비슷한 라인인 걸로 톤이 이제 악기 색깔이 그래서 궁금했던 악기예요. 그렇군요. 실제 연주해 보신 적은 없고 네, 궁금했던 이제, 악기였군요. 네, 메트로 라인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섀도스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섀도스키가. 네, 뭐 지금 보면은 세도스키도 메트로 라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USA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오늘 메트로 라인으로 먼저 리뷰를 시작해 볼 거고요. 이게 상당히 그 하이엔드 느낌의 그런 레코딩 전용의 베이스로서 꽤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프리앰프도 되게 좋아요. 네, 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명료하고 깨끗하고 하이가 잘 살아 있는 게 아주 특징적인 그런 베이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브랜드가 꽤 오래된 브랜드예요. 1979년, 그러니까 80년, 한 40년 조금 넘은 브랜드가 되겠죠. 요게 지금은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냐 하면은 뉴욕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세도스키가. 로저 세도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루티어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세도스키가 처음에는 원래부터 자기 개인 브랜드를 하던 분이 아니고 그 처음에는 이제 저거 빈티지 팬더 베이스를 모디파이 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빈티지 팬더를 모디파이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모디파이를 했냐 하면은 노이즈 리덕션이겠죠. 네. 노이즈 리덕션을 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프리앰프를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빈티지 팬더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는 그대로 갖고 가되 약간 그 올드한 그 팬더에서 오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그런 개념의 네. 베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톤의 베이스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올드 팬더가 점점점 비싸지고 빈티지 악기들을 자기가 모디파이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싼 값에 좋은 악기를 만드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게 된 순간부터 이제 브랜드 어떤 창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거 치고 사실 사도스키도 굉장히 비싼 브랜드이긴 해요. 그래서 이 메트로 라인이 나온 거는 또 뭐냐? 이 메트로 라인은 그 로저 사도스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이 좋은 베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막 그리고 또 이게 그 커스텀 오더 기반으로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세도스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뭐 퀄리티와 가격을 타협하기에는 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애초에 그 라인을 하나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메트로 라인입니다. 그 메트로 라인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제자가 있어요. 수제자가 있는데 일본인입니다. 수제자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이 세도스키 메트로 라인은 독일로 넘어온 건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렇죠, 원래 이 세도스키의 메트로 라인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었고요. 그렇지. 여기에 보면은 그 수제자 요시키쿠치라는 분이 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로저 세도스키와 요시키쿠치의 사진인데 이 수제자가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을 받은 거죠. 너는 이제 세도스키 만들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게 된 게 메트로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이드 인 USA 라인은 한 600만원 이상급 막 600, 700, 800 뭐 이렇게 가격이 기억해요. 출시가 됐을 때 이제 메트로 라인은 300만원대 정도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 딱 절반 가격에 출시가 된 그러니까 훨씬 더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세도스키가 직접 말한 건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NIC 버전이 바디가 체인버드예요. 그리고 메트로 라인이 솔리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웨이트 자체가 재팬 버전이 좀 더 높았습니다. 조금 더 무거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3kg대 NIC가 중반쯤 전후 나왔다면은 이거는 3kg 거의 후반에서 4kg 초반까지 나오는 메트로 라인은 그 정도 무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메트로라인은 크롬으로만 출시가 되고 NIC는 크롬 블랙 골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겨드 탑은 옵셔널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메트로라인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커스텀 모드 기반에 얼마나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체인보드인가 아닌가가 이제 이 두 개의 라인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되겠는데 그거 가지고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세도우스케 사운드를 좋아했지만 일반 NIC 라인을 가져가긴 좀 어려웠던 분들은 메트로라인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러면서 메트로 라인이 메이드 인 재팬에서 메이드 인 저머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네, 이번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사이트상에 들어가 보면은 공식 사이트에 2020년 그 초에 우리는 이제 메트로라인 베이스를 새로 주문받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뉴 모델이 곧 출시가 될 것입니다. 2020년 남쇼에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메이드 인 저머니의 그 뉴 메트로라인이 지금 아직 사이트상에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따끈따끈한 라인이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워윅에서 이제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게 됐는데 워윅이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커스텀샵까지 뭐 다 지금 워윅이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 커스텀샵 NIC 모델급은 전부 다 세도스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트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윅 세도스키에서 같이 개발하고 참여해서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생산과 유통을 이제 워윅에서 담당을 하면서 일본에서 독일로 뭐 이제 원산지가 바뀌게 된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아 고생스럽다 잘했다 여러분 이제 세도스키 잘 아시겠죠? 세도스키를 이제 뭐 섀도우스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섀도우 아니고요 네 그 섀도우스카이 아니에요 그림자 하늘 아니고 세도우스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스키예요 사도스키 네 자 오늘 그러면 범용 베이스 레코딩용 베이스 세도우스키 첫시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라인 21프렛이고요 하이브리드 PJ 모델입니다 요게 가격이 319만원이요 오늘 저희가 5대의 세도스키를 하는데 한번 쭉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엔 오늘 하는 거는 엘더고요 아메리칸 레드 엘더 바디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칸 수원 패시 가격은 319만원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오늘은 하이브리드 PJ 빈티지도 다 똑같네요 319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재즈 베이스 애쉬 빈티지 재즈 베이스 애쉬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5현까지 네. 가서 335만원 300만원대 딱 초반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이브리드 PJ 엘더 애쉬 그 다음에 빈티지 재즈 재즈 베이스 엘더 애쉬 그 다음에 5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스펙 살펴볼게요 예. 319만원의 할인가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은 116.5cm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트로라인이 조금 무겁죠 체인보드가 안 돼 있어서 3.99kg 두께는 40+ 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 아메리칸 레드 엘더 바디 가지고 있고요 하드 메이플 넥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세도스키 저스트 A 너트 저스트 A 너트죠 저스트 A 너트 3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38.5mm입니다 여기 뭐 스트링 리테이너가 굉장히 뭔가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판은 여기 모라도라고 써있는데 이 모라도가 뭐냐면은 포페로입니다 포페로 익숙한, 딱 봐도 네 포페로죠 네 볼리비안 로즈우드 산토스 로즈우드 모라도 포페로 다 같은 말이에요 포페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페로 이름이 많아요 네 지판 공률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22? 픽업은 넥 쪽에 세도스키 P 스타일 픽업 여기 프리시전이죠 그 다음에 브릿지 쪽에는 험 캔슬링 세도우스키 J 스타일 재즈 픽업이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이 요게 이제 그 액티브 패시브를 푸시풀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 패시브로 전환을 하면은 프리앰프가 바이패스 되게 됩니다 저 부분은 이따 승채씨가 사운드 모니터 하면서 하나씩 들려주실 거예요 네, 브릿지는 세도우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으면서 저쪽 컨트롤 볼게요 긴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가시죠 여기 마스터 볼륨이고 요게 이제 픽업 블렌더입니다 자 블렌더고 자 이게 앞에고 뒤로 가는 거 되고요 그리고 얘가 빈티지 이제 그거고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제 EQ를 활성화시키고 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빼면은 그게 패시브 상태가 네, 된다라는 거겠죠 네 이 뒤에 게 이제 EQ고 이게 트래블이고 요게
베이스고요. 베이스 네. 이렇게 돼서 자 액티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액티브에서 일단 둘 다 올리죠. 네, EQ는 전부 다 이제 제로 상태고 다 올리면 볼륨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 올리고 쓰진 않지 않아요? 중간에 네. 걸리는 데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간에 걸리는 데가 없고 중간에 걸리는 건 네 요 이제 픽업 블렌더 하나밖에 없고. 아 그렇군요. 네, 나머지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다 올리고 들어야 되겠죠? 네, 중간 정도 이제 감안해서 네. 그렇군요. 네, 요것도 한 50% 정도 감안해서 이건 다 껐다 껐다 해볼게요. 네. 네 이건 빈티지 그거니까. 자 여기서 자 어쨌든 톤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엄청 네. 많이 나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빈티지는 요거는 끈 VTC. 네. 요거는 볼륨 톤 컨트롤. 빈티 네. 아 빈티지 톤 컨트롤이군요. 네. 빈티지 톤 네. 컨트롤 요거는 끄고. 네. 네. 픽업. 네. 요거 다 올 두 개 하고 EQ는 다 올린 상태입니다. 네. 자 톤을 다 내렸으니까 당연히 네. 좀 먹먹하겠죠. 네, 이 상태에서 다 톤을 올리면 다 올리면 오~ 가변성이 엄청 큰 거죠. 그러게요. 아니 하이가 확 살아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아, 저게 톤을 엄청나게 먹는군요. 그래서 톤을 이제 여기서 50 정도 주면은 그죠. 오 야, 이게 100까지 다 안 넣게 되겠네요. 그죠? 아까 하이가 너무 짱짱하게 올라가지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오 사운드 멋있네요. 네, 이게 되게 오, 되게 멋있어요. 엄청 선명하네요. 네, 되게 멋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뭔가 저 톤이 네, 이 정도 딱 톤에서 어 하이가 너무 센데 그러면 이 위에서 아, 하이만 아 그렇군요. 조금 깎아 적당한 손 찾아서 아~ 그러면 오 하이 봐. 아 이게 하이 영역대를 따로 이제 네. 톤은 톤대로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엄청 범용성이 이게 레인지가 그러네요. 엄청 넓은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험 캔슬링 사용되어 있고 그죠? 거기다가 그 PJ 모델에서 오는 범용성까지 더하면은 우리 이제 그거 좀 바꿔가면서 볼게요. 네. PJ. 자, 요거는 이제 네. 앞에 픽업 지금 두 개 다였고요. 이제 앞에 픽업. 네, 앞에 픽업이라면 넥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P 픽업이. 네, 프리시전이요. 어우, 이렇게 감봐. 베이스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베이스도 조금 네, 살짝. 네. 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장난 아니네요. 지금 오우. 우리 게인이랑 마스터도 평소보다 좀 낮춰놨어요. 출력이 세가지고. 야 이거 악기 가변성 진짜 좋은데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이대로 뒤에 픽업 가보겠습니다. 언제지요? 와. 와우. 진짜 뭔가 약간 개량 한복. 그 팬더 빈티지를 기반으로 시작한 개량된 느낌의 그런 사운드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픽업하고 좀 이제 흔히 잘 쓸 것 같은 톤은 자 앞에 픽업하고 요거 빈티지 톤을 조금만 올린 상태에서 아주 빈티지한 척을 잘할 수 있겠어요. 로우가 장난 아니네. 그럼 네. 아주 모던하게 한번 잡아보시죠. 모던한 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고 픽업은 네. 두 개 다 해서 로우 좀 하고 하이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가변성이 넓고 아주 와. 빈티지하고 로우파이한 느낌에서부터 굉장히 짱짱하고 하이파이한 느낌까지 상당히 넓은 사운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습니다. 이 블렌드 잘해도 그러게요. 패시브 톤만 좀 들어볼까요? 패시브 톤이 근데 좀 많이 작더라고요. 네, 패시브 톤은 작고 아마 여기서 좀 볼륨을 거기서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앰프에서 좀 올리고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요. 여기서도 이제 톤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톤 다 끄고 해보겠습니다. 먹먹한 건 아까랑 네네네. 비슷하죠. 네. 다 올리면
그냥 무난한 패시브 사운드. 그죠. 근데 뭐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패시브 네. 그 볼륨 컨트롤이 너무 밸런스가 낮게 돼 있어갖고 그죠. 패시브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됩니다. 네, 이제 앞에 픽업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패시브 프리시전이요. 오, 나름 매력이 되게 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작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네. 뒤에 픽업입니다. 어, 패시브 재즈 좋네요. 되게 커스텀 샵급이 아닌 적당한 가격대의 펜더 같은 소리가 나네요. 근데 이거 너무 여러 악기 소리가 나네. 진짜. 우와. 아니 이거 뭐 완전 종합 선물 세트네요.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 너무 많은데? 네. 뭐 PJ에다가 뭐 패시브 액티브에다가 그것만 조합해도 와.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빈티지 톤 컨트롤에다가 하이는 따로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다시 줄였습니다. 네. 와 이거 네 굉장한 범용성을 보여준 기타였습니다. 자 역시 그럼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와, 자 원, 투, 쓰리. 발라드 들어볼게요. 와우, 장난 아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정말 다양한 사운드와 퀄리티를 소스테인 장난 아닌데 아우 계속하세요. 네.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 게 사도우스키의 메트로라인 21프렛 하이브리드 PJ 베이스였고요. 장난 다음 아닌데? 시간에는 와. 이제 엘도가 아닌 애쉬에선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사도우스키 기본적인 그 컨트롤과 브랜드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야, 다음 시간은 딱딱 비교하는 느낌의 그런 리뷰로 깔끔하게 진행해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한주평 주시죠. 우씨. 우씨. 와 이거 뭐 진짜 악기 몇 대 소리지 이거? 와. 펜더류톤 종합 선물 세트. 네, 펜더류톤 종합 선물 네. 세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펜더류톤 종합 선물 세트.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처음 만났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처음 만났지만 마음에 든다는 의미에서 사도스키 다이스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어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도스키 다이스키. 점수 드릴게요. 319만 원이요. 전 네, 지금 악기 몇 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당분간 몇 대 안 사도 되겠는데 네, 가격이 싸다고 볼 순 없지만 막상 네.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저는 일단 무관할 것 같아요. 네 점수 몇 몇? 9.0이요 9구입니다 9구 네. 네. 이렇게 이거 첫 좋아요. 시간인데 진짜. 네, 네.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어떤 범용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로 끝. 네, 이런 빈티지한 팬더류 톤에 있어서는 진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톤 특히 오늘 또 PJ여서 더더욱이나 그랬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애쉬는 여기에서 좀 독특한 어떤 사운드의 성향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범용성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우. 자, 다음 시간에 같은 모델 애쉬 바디 옵션으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